곤충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업체만 사용하던 식용 곤충을 앞으로는 누구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곤충 식품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의 한 곤충 사육장에서 갈색 빛을 띤 애벌레가 자라고 있습니다. 식용 곤충인 갈색 거저리 애벌레로 일명 고소애로 불립니다. 단백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영양 가치가 높습니다. 메뚜기도 이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업체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식약처가 최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 곤충은 5종으로 늘어났고 곤충 식품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 21g이 들어있는데 반해 고소애에는 50g이 함유돼 있습니다. 육류 대체제로 적합해 병원식으로 실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2050년이만 하더라도 지금의 2배의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량 부족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식용 곤충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건은 역시 곤충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잡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